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260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일단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약관, 특약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고요. 부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과 부담. 요세 가지가 있는데 부담은 부담부 증여할 때그 부담이에요. 근데 증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은 공부를 안 해요. 우리는 조건과 기한만 공부할 거란 말이죠. 자, 한번 기본 개념을 생각해 보고 교재를 보자고요. 자,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미래에 발생한 것이 불확실한 것.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돼야 하니까 뭐죠? 기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반드시 뒤지겠죠. 다시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라는 거죠. 조건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라고 돼 있어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인 거고요. 날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도래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거는 뭐죠? 기한이 되는 거죠.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비가 오면 너에게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 좀 다른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기한이고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비는 언젠가는 반드시 올 테니까 비가 오면 우산 주겠다. 이거는 기한인 거고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내일 비가 오면 이건 뭐죠? 조건이 되는 거죠.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 확실한 것은 기한입니다. 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종기라고 하고 시기와 종기 사이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3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죠? 시기고 내년 2월 27일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게 뭐죠? 종기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기본 개념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성질 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이에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시기가 되려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되려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X다. 조건이든 기하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에 관한 문제고요. 2번 법률행위에 붙여야 되고요. 3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붙여야 됩니다. 무효유효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또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계약인 것이지 부관일 수는 없는 거죠. 4번 조건 기간은 기한은 장래 문제야 돼. 미래.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도 될 수 없고 기한도 될 수가 없고요. 5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법정 조건은 조건도 아니고 법정 기한도 기한도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자, 2절에서 우측의 조건이죠. 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다. 판례는 큰 의미 없고 조건의 종류에서 정리 조건, 해지 조건이 나오죠. 사실은 뭐죠?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지금은 효과가 없어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인 거죠. 또 해제 조건은 지금은 효과가 있다 유효하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예요?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미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효과가 생기는 건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 해제 조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헷갈려요.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을 따지실 때는 의식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취안해가지고 현재 시점을 바꿔서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자,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뭐가 있는 거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현재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인 거죠?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현재 시점으로. 자, 1억을 주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혹시라도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불합격하면 돌려준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이해하실 때 어느 시점으로요? 현재 시점으로 치안해서 이해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자, 일단 약혼 예물을 주면 일단 그 예물은 예비 신부권 거죠. 현재는 뭐죠? 준 거잖아요. 다만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약혼 예물의 수수는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자고요. 자,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으면 이걸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수의 조건 다시 둘로 나뉘어요.
순수 수위 조건, 그 다음에 단순 수위 조건이에요. 자, 순수 수위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거예요. 뭐 마음이 내키면, 기분이 좋으면, 야 내가 마음 내키면 너한테 10억 줄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입증할 방법도 없고요,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예요. 이에 반해서 단순 수위 조건은 단순하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하면 너한테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니까,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거는 수위 조건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로 여행한다는 객관적 사실도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 수위 조건은 조건이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긴 하지만 조건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 수위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인 거죠? 유효인 거죠. 그 다음 비수위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에요. 자, 우성 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성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자연현상, 비가 오면 뭐 우산, 내일 비가 오면 우산 주겠다 이런 거, 또 아니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 비수위 조건이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비수위 조건, 우성 조건인 거예요. 요새 연예인 중에서 현빈하고, 아 갑자기 또 여자분, 누구죠? 송혜진인가? 송혜교는 아니죠.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 송모라는 여자분하고 연예인이 사귀잖아요. 근데 제 친구하고 이제 TV 가다고, 야 현빈하고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려나?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빵 있어요. 현빈하고 송모 연예인하고, 아 갑자기 이름 떠오르진 않죠? 결혼하면 우리 10만 원 주자, 우리끼리, 그죠? 그러면 결혼할지 안 할지는 두 연예인의 마음인 거지, 계약의 당사자인 제 친구하고 저하고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3자 의사에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우성 조건인 거죠. 자, 이게 이해되면 혼성 조건이 이해가 돼요. 자, 혼성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위 조건적 측면하고 우성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 친구가 그 여자, 그 송모라는 연예인을 굉장히 우습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인마, 너는 인마 자식아, 현빈의 발바닥 때만도 못해 자식아, 너가 혹시라도 그 송모 연예인하고 혼이 나면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짜샤. 아, 100억 너무 많나? 1억 줄게 짜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죠? 혼성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너라는 사람이 혼인할지 안 할지는 뭐예요? 너의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거는 뭐죠? 수위 조건의 측면인 거죠. 송모라는 이 연예인 배우가 결혼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여자분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당사자 마음이 아니라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 측면이죠. 이렇게 수위 조건과 우성 조건이 짬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혼성 조건이라고 해요. 여기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냐면 순수 수위 조건만 무효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개념만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263페이지에 가장 조건이라고 나와요. 자,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조건이 아닌 것들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고 해요. 1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을 의미하니까요. 2번,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 어떻겠습니까?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다.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로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입니다. 3번 기성조건은 기자가 이미 기자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능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조건을 배우고 있잖아요. 가장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지만 조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성조건도 불능조건도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니냐?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해야 조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는 말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불능조건이라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도 더 이상 불확실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성조건과 불능조건도 조건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거예요. 기, 정, 조, 기, 해, 무입니다. 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헷갈리기 때문에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가장 편해요. 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입니다. 조금 고민되네. 할까 말까. 설명을 들어볼게요. 근데 설명 들으면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느껴지시니까 그냥 외우세요. 기정조 기회무입니다. 자, 네가 주택깔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뭐라 그러냐면, 자식아 임마, 나 이미 합격했잖아. 이게 뭐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죠. 그러면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성조건이라면 합격하면이라는 조건이 없어지고 1억을 주기로만 하는 것만 남은 거죠. 조건 없는 법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장 1억을 줘야 된다. 기정조예요. 자, 1억을 증여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지금 1억 주거든. 주는데 너 이번에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뭐라 해? 알잖아. 어제 발표했는데 나 이미 떨어졌거든.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1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알았어 하고 다시 넣으면 되죠. 다시 말하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1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기성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이 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정지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글방이 치시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자에다가 동글방이 치면 기정조고요. 해제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법은 무효다. 기해무가 되는 거죠. 그냥 불능조건입니다. 불능조건은 불정무 불해조예요. 불해조 불정무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 무효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친구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친구가 올해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미 떨어진 상태라면 저는 이 친구한테 앞으로도 1억 줄 일이 없을 테니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계약은 무효인 거죠. 불정무예. 자, 1억을 주면서 불합격하면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죠? 자, 주면서 야, 주는데 너 이거 주는데 떨어지면 돌려줘.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나 어제 붙었어. 그러면 붙은 사람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1억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합격하면 반환한다는 조건이 없어져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뭐가 되는 거죠? 조건 없는 법률이. 자,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그제 볼게요. 불능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할 될수 없는 것을 확정된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예컨대는 안 할 거고 우측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무효가 된다. 불정무가 되는 거죠. 불해조 불정무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을 붙일 수 없는 범위의 1번 공익상의 불허용은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단독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다. 또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채무 면제, 유언, 유증처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라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거죠. 3번 붙일 수도 없는데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법조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임마, 네가 붙으면 짜샤 내가 손에도 장지 찐다. 그죠? 아니면 네가 붙으면 짜샤 내가 1억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이 가만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냅뒀다가는 진짜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방화한 거죠. 그래서 을이 막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을이 시험 보러 가는 날 문을 못 지르해가지고 감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자측 맨비대 법조문입니다. 150조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 불질르고 집에다 감금한 때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방해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좀 추가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 우측에 2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번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가 있어요. 중간에 읽어볼게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죠. 다시 말하면 방해 시가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을이 갑이 을을 감금하지 않았다면 을을 언제 합격할 수 있었습니까?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합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을은 그날 오후에 당장 1억 달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됐죠? 그게 이제 반대입니다. 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역시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해. 팽팽 놀아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자식아 네가 그렇지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을 안 썼는데
운이 이상하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시험이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을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때는 어떨 것인가? 오른쪽 맨 위에 150자 이항입니다. 지를 보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은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일용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하단에 이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보시면 조건부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냐면 효력이 나와요. 일단 148조가 나오는데 조금 바꿔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네 대가리 가지고는 평생 공부해도 안 돼, 짜샤라고 말을 하면서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을이 열받아가지고 자식 날 개무시해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근데 갑이 꼼짝없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뺏길 것 같다고 공부 못한 게 맞거나 시험 못 보게 맞더라도 을은 합격됐으면 뭐할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요 아파트를 너한테 뺏길 수는 없지.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러한 갑의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148조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여기서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처분행위는 을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을 때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일단은 무효라고 봐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무효가 되면 병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입장이죠. 그러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권리도 등기할 수 있느냐? 있다. 다만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이기 때문에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가 사실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 부분.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일단은 무효인데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합니까? 가 등기로 하는 거죠. 그다음 2번 제3자 침해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제3자가 침해한다면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조건부 권리 처분입니다. 자, 지금 을은 공부해서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요. 요거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 또 상속도 되고요.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수 있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가등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증여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인데 간단하죠.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생기고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과거로 그 효과가 소급하진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이제 밑에 있는 판례인데 자, 이 문제입니다.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는 거죠?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근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라고 했더니 아싸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놈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장 바꿔달라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언제 지금 바꿔준다 그랬어. 네가 미래에 5등 안에 들면 바꿔준다 그랬지. 지금 저는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휴대폰 바꿔주기 싫은 사람이. 정지 조건임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그때 이놈이 진정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 진짜 중간고사 때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성적표 보여주겠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예제가 있죠. 대표예제 풀어보고 기한은 다음 강의 때 보겠죠. 기본학의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5번을 볼게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방해하면 언제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잖아요. 따라서 방해 시에 그날 오후에 1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되므로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고요. 2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됐어요. 그러면 기성 조건이죠. 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어요. 불능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 조건이면 불정무니까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요 문제 답은 5번이고요. 자,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이제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